자, 잘 쉬셨죠? 네, 이제 등기 설상 보도록 하죠. 등기사항의 경우 실체법 나와 있고 뒤에 절차법 나와 있는데, 실체법은 민법입니다. 민법에서 등기 설상은 186조를 통해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의의는 이번에 민법 187조 나와 있죠. 이제 그몇 가지만 세분하면 됩니다. 186조는 법률행위는 등기하라고 민법 시간에 혹시 배우셨나요? 네, 대화가 되겠다 그러면. 네,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지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이고, 187조의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규정은 효과 발생은 합니다. 하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해서 처분시는 등기라는 것이 목적인데, 처분할 때 등기하는 규정이 지금 책에 4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처음 나온 게 뭐가 나와 있어요? 상속 나와 있죠.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 주인은 바뀌는데,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일날, 즉 상속 개시일날 물권변동이 생기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속은 포괄승계죠. 포괄승계 두 개가 더 있는데 뭐하고 뭐? 회사병하고 또 하나가 포괄유증. 뭘안 나가? 밑에 그 물권변동 발생변경 소멸을 다 나올 텐데. 다 있어요. 자, 회사병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포괄유증 있는 경우도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병은 합병이 생기게 되면 물권변동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포괄유증도 유언자 사망 시에 물권변동 생기다 보니까 등기할 필요 없다 해서 여러분 교재에서 상속은 등기할 필요 없는데, 상속 이외에도 3번의 포괄적 유증하고 회사병도 상속과 동일시함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은 생긴다. 찾으셨나요? 유증은 유언자 사망 시에, 회사병 합병 시에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시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용징수. 토지의 수용을 공용징수라고 부르는데, 수용도 등기할 필요는 없다요. 수용은 수용 개시일날 물권변동이 발생하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수용 개시일이 보상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보상금만 지불하게 되면 등기 안 해도 주인은 받겠다요. 여러분 교재에서 수용은 뭐라고 써 있어요? 수용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에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보상금만 지불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지 등기할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 나온 것이 판결. 판결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성 판결의 경우 판결이 확정이 된 때, 확정된 때 주인이 바뀌므로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 판결은 세 개가 있어요. 확인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는데, 등기 안 하는 것은 형성 판결만 의미합니다. 이행 판결은 뒤에 다음에 배울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형성의 말뜻만 설명드릴게요. 형성이란 말뜻은 뭘 의미하느냐? 민법 공부할 때 혹시 형성권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 안 들어봤어요? 형성권이란 권리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발생시키고, 변경시키고, 소멸시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형성이란 말뜻은 발생, 변경, 소멸을 함축한 말이 형성이에요. 형성의 말뜻이 뭐라고요? 발생, 변경, 소멸을 함축한 용어가 형성인데, 판결을 받을 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됐기 때문에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또 등기할 필요는 없다. 이걸 형성 판결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행 판결로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건 다음에 배울 때, 판결 배울 때 자세히 나오니까 지금은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넘어간 다음에 네 번째가 경매. 경매의 경우도 등기할 필요가 없다요. 경매나 입찰, 다른 말 공매도 마찬가지인데, 공경매의 경우도 등기 안 해도 주인은 바뀝니다.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등기할 필요 없다는 것이 시기예요. 이거를 내서 틀릴 사람이 있을까요? 상속은 언제 주인 바뀌어요? 피상속인 사망일날, 수용은 수용 개시일날, 판결은 판결 확정된 날, 그다음에 경매는 대금 완납일 날. 틀릴 사람 아무도 없겠죠? 나중에 한번 써먹을 테니까 가지고 계시되, 지금은 문제 나온 내용이 저 경매를 취득합니다. 주인 바뀌는 시점은 이런 문제 나오는 건 지났고, 지금은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요네 가지 날짜도 기억 좀 하시고, 이제 기타 법률 규정 남아 있죠. 박스 하나 같은 나온 것은 그 내용 옆에다 써두세요. 5월에 한 방. 5월 한 방에 땅 뚫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참으세요.
그 박스는 지금 볼게 아니라 5월달 한 방에 빵 뚫어 드릴게요. 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월달 냈을 때는 아하 넘어갈 부분인 거지 이걸 다 설명하면 끝이 없으니까 5월달 한 방에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5월에 한방 써놨어요? 네, 약속 시킬 테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전체 학원 다 써놨어요, 다. 그래서 5월달에 한 방에 다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부동산 시오시득. 자, 시오시득은 자 칠판에서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되죠. 법률 규정 등기할 필요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시오시득 245조 1항이에요. 시오시득은 소유의 의사로 평화공인에게 20년간 점유한 자 등기해야 취득하네요. 그죠? 그럼 시효취도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하는 게 이게 예외 규정이란 얘기예요. 그럼 원칙은 법률행위나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는데 시효취득은 민법 규정,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게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시효취득은 취득 형태가 원시 취득에 속해요. 취득이. 하지만 등기는 이등기가 무슨 등기를 의미할까?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합니다. 이게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논점이 두 개가 발생하네요. 시효시도 첫 번째 논점은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하는 게 이게 하나의 논점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논점은 시효시도는 취득 형태가 원시취득이지만 등기는 무슨 등기 하실 것? 소유권 이전 등기 하다 보니까 두 개의 논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원시취득은 보존등기하고 승계취득은 이전 등기 하는데 원시라고 반드시 보존등기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가 있다 그랬으니까 예외 규정이에요. 시효취득은 두 개의 예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예외 규정이고 또 하나의 예외 규정은 시효취득은 취득 형태가 원시취득이지만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논점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두개 위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차법상 등기사항에서 밑에 박스에 나오는 것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 나온 것이 이제 보존, 그 다음 두 번째 설정 나와 있는데, 아까 보존과 설정의 차이점은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불렀고, 설정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 처음 등기할 때가 설정을 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기억나세요? 예, 네,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고, 넘어가게 되면 세 번째가 이전. 이전은 아까 주체가 바뀌는 게 이전인데, 취득 형태로 따져보게 되면 원칙은 승계 취득 형태로 가더라. 차이점은 아까 우리 배울 때 소유권을 달고 들어오더라 다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걸 잡고 들어오면 전부 다 보기 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방식, 전세권 이전은 보기 등기 방식, 지상권 이전 보기 등기. 여기 나눠지는 게그 이전 등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칸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방식이 될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걸로 이전 등기는 보기 등기다. 그말 뜻이 이해 갔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 변경. 변경이라는 얘기는 아까 경정과 세분을 했습니다.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에 따라 경정 등기하실 것, 후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에 따라 변경 등기하다 보니까 원시적 후발적에 따라서 경정, 변경 구별할 수가 있고요. 종류는 뒤에 배울 테니까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다섯 번째가 처분의 제한. 요게 어려운데 처분 제한이라는 것은 소유권자나 권리자 가지고 있는 처분 권능을 제한을 따 처분 제한 등기인데 종류 보니까 오른쪽에 처분제는 반드시 법률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나와 있고 종류는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나와 있으며 공임물, 불분할 특약, 전세권 양도나 담보제공 특약 등을 통칭해서 처분제한 그러는데 일반적인 처분제한 등기라는 것은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압류 등기하고 책에 나온 대로 가압류 등기하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하고 또 하나 경매까지를 처분제한 등기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모양새가. 이제 여기서 알고 넘어갈 것은 압류 왜 하는지, 가압류 왜 하는지 그 목적만 알고 넘어가신 다음에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젠. 자, 압류와 가압류하게 된 계기는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압류나 가압류예요. 그럼 돈 받을 게 있는 경우 뭐래라? 압류나 가압류라는데 압류하는 목적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세금 받을 게 있는 경우는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나 가압류입니다. 옛날에 일요일날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날 운동본부에서 38기 동대 기억나세요? 체납자 찾아가가지고 세금 내시오. 안 낸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제 몇 조에 의해서
압류합니다. 똑 붙여버렸죠. 압류가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고 옛날 말로는 차압이라 말 썼어요. 차압이 지금 말로는 압류라 말 쓰는 것이고 목적은 뭐라고요?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가압류하는 목적은 개인간에 발생한 민사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민사채권 담보한다는 얘기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가압류라는 겁니다. 달나라 온 기분 들어가지고 자꾸 방아를 쪄가지고 한번 온 거 일로 자 딸랑딸랑딸랑 장기신에 물러가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한 5천만 원 빌려주셨더라 채무자가 저죠? 저 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사람 뭘로 보고 안 갚나 기분 나쁘게 자 안 갚을 수 있는 거지 자 안 갚아야 대화가 되겠죠? 돈을 안 갚고 있더라요 저는 분명히 집도 있고 재산이 있는 걸로 분명히 보이는데 돈 안 갚는 경우는 일반 채권 여러분이 제 집을 경매 실행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일반 채권은 경매가 안 돼요. 판결을 받아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매 실행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 제기하시겠네? 그럼 소송 제기했을 때 제 입장에서 내 집을 지금 가압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구나 눈치를 채게 되면 집 홀로 팔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판결 받아도 경매 실행을 딱 왔더니만 집이 어디가 버렸어요? 팔아먹었죠? 그럼 경매 실행할 수 없잖아요. 미리 잡는 게 가짜 압류, 가압류예요. 가압류는 가짜가 무슨 가짜라고요? 거짓 가짜, 가압류를 의미하는데 세금은 낼 돈이 확정이 돼 있나요? 네, 그리고 바로 압류 들어온 것이고 개인간에 발생한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주장이랑 채무자의 주장이 달라요. 여러분 5천만 원 빌려주신 원본에다가 이자가 얼마가 발생했으니까 얼마 달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채무자 제 주장은 갚을 돈 10원도 없대요. 엥? 왜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뭐가 완성이 되어서? 소멸시효로 없어졌으니까 갚을 돈 없다고 주장을 하고 여러분 받을 게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주장이 맞아요? 제게 맞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이 와중에 집 팔아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승소하더라도 경매 실행할 수 없으니까 미리 잡게 한 것이 가압류예요. 그 가압류를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여러분이 이기게 되면 소송 금액이 확정이 돼버렸죠? 근데 이 가압류 본압류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판결 받을 때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니까 진짜 압류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가짜 압류, 가압류 때 그 뜻이에요. 그럼 판결 받은 가 동시에 뭘로 바뀐다? 본압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돈 받을 게 있는 게 뭐라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는 그거. 괜찮아, 여기 봐요. 뭐 한번 졸았다 그래. 나중에 자는 사람도 있는데. 자, 가처분하는 이유는 채권자 받을 게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 돈이 아닌 경우는 가처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게 돼요. 이번에 받을 건 돈인가요? 집인가요? 집 받을 게 있죠? 집 받을 게 있는데 집을 주기로 해놓고는 합격을 했는데 이 집을 다른 데 팔아버리려고 지금 모션을 취해요. 그럼 다른 데 팔아버리면 집 받을 수 없으니까 미리 하는 것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미리 하는 겁니다. 잡아놓기 목적이에요. 그럴 경우 압류나 감유하게 된 계기는 뭐고? 돈이고 여기는 여기 돈이 아니죠? 이럴 경우 시험에 나 요 경매 뭔지 아실 테니까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그러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할 경우에 채권 청구액, 채권 금액을 즉 청구 금액을 등기부 등기할 것이냐 물어본 것이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가처분은 금전이 아니죠? 금액 등기할 필요 없겠네요. 압류는 그럼 금액 등기할 거 세금이 얼마인가? 안 합니다. 얘만 등기래요. 그럼 압류 가압류 가처분 중에서 채권액을 등기하는 것은 가압류만 등기하는 거지 압류는 금전이지만 등기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세금을 왜 등기 안 하느냐? 세액을 딱 등기해버리게 되면 그 돈 몇 개 못 받아와요. 경매에서. 세금을 제날짜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상금하고 가상세가 추가가 되는데 세액 등기하는 순간 더 이상 못 받아오니까 금액을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압류라고 찍혀있고 대전광역시 서구청 써있게 됩니다. 서구 세무과 써있게 되면 거래할 때 서구 세무과에 전화해서 모부동산 거래하려고 그러는데 압류가 되어있던데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세금이 얼마고요? 가산세가 얼마 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거 내고서 확인하고 거래하는 거지 세액이 얼마인가 등기해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나중에 이런 내용을 알고 싶으면 걸레 같은 등기부 있죠? 왜? 아까 제가 압류 감 막 들어온 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하 이게 이거구나 바로 알아요. 근데 안 보게 되면 들은 걸로 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떼오시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생긴 걸 가르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코끼리 보신 적 있어요? 코끼리.
기억나죠? 머리 연상이 되죠? 코가 기나요? 귀도 크나요? 몸뚱아리 크나요? 종아리는 여러분하고 닮았죠? 자, 이렇게 구별이 됐는데, 코끼리 한 번도 안본 사람한테 가서, 코끼리 코가 굉장히 길다? 귀도 커. 몸도 커. 종아리 니 거랑 똑같아, 그러면은. 이게 상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본 사람한테 떠드는 거는 어려운 것이고, 한번본 사람한테는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걸레를 구해오시면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한번 구해오시면 편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세금은 세액만, 세액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등기 안 하는 거예요? 추가되는 돈, 가산세하고 가산금 때문에.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겠네. 입이 근지러우니까. 취득세는 가산세 있어요? 그럼 취득세 가산금은 있어요? 그럼 재산세는 가산세 있어요? 가산금 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산세 있어요? 가산금 있어요? 몇 방에 털어드릴까 또? 한 방에 잘 들으세요. 모든 세금은 가산금은 다 있는 거예요. 제날짜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한 추가되는 돈 가산금은 다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신고 납부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언제만 나온다고요? 신고 납부할 때만. 그럼 취득세는 신고 납부예요? 보통 징수예요? 신고 납부죠? 그죠? 그럼 신고 납부니까 취득세는 가산세 있고 가산금 있는 겁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신고 납부예요? 보통 징수잖아. 고지서 날라오니까. 그건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산금만 있는 거예요. 양도세의 경우는 신고 납부인가요? 예, 네, 그럼 가산세 있고 가산금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세는 보통 징수죠? 가산세 없어요. 가산금만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 방에 딱 끝나잖아요. 별거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우리 세법교수님 되게 어렵게 가르치죠. 자, 이르지 마세요. 네. 둘이 되게 친해요. 친하고 되게 친하고 만난 게그 둘이 같이 강의한 게 12회 때부터 같이 강의를 했어요. 15년 전부터 같이 강의하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도 만나면 형형 그러는데 오래됐죠. 별로 안 됐어요. 사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자, 이러면 나중에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야. 수요일 끝나면은 항상 만나요. 대전역에서. 지난주에 여기 세법 수업했죠. 저는 저 은행동 수업을 했는데 만났거든요. 하지만 야 승구야 우리 담배 한대 피고 가자 그러다시피 형 시간 다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 피고 가면 딱 맞아 그러더니 막 담배 피고 딱 하더니 난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걸어오더라고. 아씨 기차 놓쳤어.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다시 표고 나가지고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갔는데 어쨌든 참 재밌는 분이세요. 멋있지 않나요 그래도? 멋있죠? 네. 어쨌든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가산세 가산금 정리 끝났죠? 나중에 공부하다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공부했다 그랬으니까 물어 놓아야겠네.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는 그러면 가산세가 있을까 가산금이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는 가산 아무것도 없어요. 세금이 아니니까. 세금이 있어야 가산금 가산세가 붙지 관리비는 연체료가 붙는 거예요. 오케이. 전기요금도 연체료. 이해 갔죠? 그게 따라 붙는 거지 가산세 가산금은 세금에 붙는 게 가산세 가산금이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응용하시기 바래요. 어쨌든 간에 그럼 요게 이제 그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왜 하는지 이해 가셨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1순위에 갑에서 요건에 2순위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들어와 있더라. 그럼 압류가 된 집, 가압류 된 집, 가처분 된 집을 3순위로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팔아버린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가 있을까? 이게 오늘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압류가 된거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있죠? 그 가압류 된거 팔아먹을 수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밀어버려요. 팔아먹을 수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 된거 팔아먹을 수 끝까지 밀어버리라 하시나 그만 팔아버릴 수 있다.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팔아먹을 수다 팔아먹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강의할 때한 분이 14회 때 잊어먹지도 않는데 공무원 하시다 정년퇴임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압류가 된거 팔아먹을 수 있고 가압류 된거 팔아먹을 수 있고 가처분 된거 팔아먹을 수 이거 경매 진행 중에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시는 말씀 저기요 그래서 네
그 누가 사요? 그러더라고. 아, 누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등기 할수 있다가 문제 나오는 거지. 사고 안 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사요. 아예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할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 그럼 쌤은 사시겠어요? 나도 안 사죠. 근데 판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사고 안 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할수 있다가 중요한 거지. 누가 사고 안 사고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사요. 그래서 화딱 지나가지고 사지 마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는데 합격할까 떨어질까 이거 100% 떨어졌죠? 자기 고집이 강하면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지고 오셨어요. 15회 딱 오자마자 잊어먹지도 않아. 딱 오셔가지고 이분 인상이 너무 강해서 잊어먹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왠지 나중에 말 못하겠고 전두환 씨 같아 머리가. 그래 너무 강해가지고 못 잊어먹는 거예요. 딱 보자 두상도 거의 똑같아가지고서 야 전두환 씨 사촌 아닌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15회 딱 오셔가지고서 압류된 거 팔아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한번 물 먹어봤죠. 네 가압류는 네 가처분 네 경매 네 이렇게 밖에서 왔더라고. 합격할까 떨어질까 또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15회 시험이 워낙 어려웠어요. 워낙 어려워서 넘어간 사람이 거의 전부 아다시피예요.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대전은 제일 많을 때가 13회 14회가 제일 많아 15회까지. 그때 안양 같은 경우는 평촌에 학원에 1,000명이 있었습니다. 1,000명 학원생이. 우리 강의실 한 6개만 하나 강의실이 칠판은 적어도 쫙 이만해. 이거 2배만 해요. 그러니까 1시간 또 글씨를 큼직하게 써가지고 한 칸을 딱 채우면 1시간 딱 끝나요. 그 쉬는 시간은 무조건 20분씩 줘야 돼. 인원이 많으니 화장실 갔다 오는 줄을 쭉 서가지고서 남자분들이야 그냥 이러면 되겠지. 여자분들은 쉽지 않으니 그래서 줄을 서 최소 20분은 쉬어야지만 이제 한번 쉬는 시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 입장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50분 강의하면 20분 쉬고 또줄서 있으니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럼 또 기다려야 되니까 30분씩 막 쉬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강의실을 바꾸자. 1시간 20분 수업하고 연타로 30분 쉬고 나머지 1시간 20분 수업하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두 번, 한 번만 쉬게끔. 그럼 10분, 10분 두번쉴 거를 30분 동안 연타로 쉬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여유 있으니까. 그래서 1시간 20분 수업하고 끝나기도 바꿔버렸었는데, 그다음 1,000명에 가서 몇명 했느냐? 15회 때. 5명 합격했어요. 5명. 그 1,000명 중 995명은 그냥 물 먹었습니다. 295명 중에서 2천만 보는 사람이 300명 이상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으쌰으쌰 데모여가지고서 다음에 5월달 재시험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넘어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후로 중개사 학원에 인원이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부해도 이건 안될 시험이야 이래가지고서 싹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이 당시 출제위원 위원장 하셨던 분이 저희 교수님이신데 일주일 동안 학원을 학교를 못 가셨대요. 잡아 죽인다고 교문 앞에서 떼고 참을 구워가지고 기다리고서 나와라 나와라 막 이러니까 학교에 딱 왔더니만은 갑자기 자기 이름을 연호하면서 죽인다고 막 난리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 돌아가가지고서 학교에 전화한 다음에 오늘 나못 간다 그래가지고서 일주일 전 학교에 출석을 못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 출제 연장하세요. 절레절레 흔들고 안 하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자 풀어보자고 이제. 압류된 거 팔아먹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자이 집이 1억짜리 집이래요. 이유만 아시면 돼. 1억짜리 집인데 1천만 원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 집을 살 경우는 통상적인 모습이 압류를 풀고 사지 않나요? 풀고 사면 울게 되겠죠. 근데 1억짜리 집에서 세금이 얼마 저 체납됐대요? 1천만 원이니까 9천만 원 일로 주고 등기부터 해온 다음에 나중에 1천만 원 내고 압류 풀면 그만이잖아요. 풀고 사든 산 다음 풀든 풀면 그만인 거지 팔아먹지 못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처분금이 가처분된 거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집을 증여한다고서 의사표시해서 여러분이 가처분했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걸 우리 세법교사한테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이거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와돈 들고 와서 합의 보는 겁니다. 집을 드리기로 했는데 집못 주니까 돈 받고 풀어줘. 그러면은 돈 받고 풀어주면 그만이잖아요. 아닌가? 그럼 팔아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고 나중에 팔아먹었을 때 압류나 가압류 돈이죠. 그럼 얘네들은 경매나 공매가 들어올 겁니다. 가처분 집 달라고 소송 제기하겠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경매로 인해서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경매 뒤에 들어왔네요. 이거는 이거 말소를 당해버려요.
압류가 된지를 팔아먹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팔아먹지 못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배우는 것은 압류나 가압류 같이 없는 거 팔아먹을 수 있다고 배우는 것이고 나중에 저 뒤에 가서 팔아먹은 다음에 경매는 이따가 나중에 쉽게 설명드릴 것이고 가처분된 거 팔아먹은 게 어떻게 처리합니까? 요걸 나중에 따로 배워요. 요 가처분을 통해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22회, 23회, 24회, 25회 지금 매회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26회 시험도 또 남아요. 알려드리고 요게 답입니다. 찍어들어도 틀리고 오더라고. 왜냐? 요렇게 나오면 요거 답이에요. 알려드렸지만 요거만 딱 외우는 거야. 그거만. 근데 거기에 싹 다른 게딱 나와버리니까 말 바꿔 나오니까 띵안 배운 건데 안 배운 게 아니라 응용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잡아내시면 답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오늘은 처음이니까 압류 등에 있을 경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이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팔아먹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뒤에 배우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멸. 소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소멸인데 오른쪽 칸에 보니까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부동산 소멸할 수도 있더라.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말소 등기라는 등기를 하게 되고 부동산 소멸하게 되면 멸실 등기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 전부가 멸실하더라. 무슨 등기하시고? 멸실 등기하더라. 은행 가서 돈 빌려왔다가 돈을 갚아버리게 되면 저당권에 대해서 말소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는 말소 등기고 부동산은 멸실 등기하니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압류 등기 들어와 있는 거 팔아먹을 수 있다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되 나중에 보호가 안될때 어떻게 말소당합니까를 뒤에 배울 테니까 거기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등기할 물건 나오는데 물건의 경우는 일단 부동산이 등기할 수 있다라 해서 나온 것이 토지와 건물이 나옵니다. 물건의 경우는 아까 토지 등기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고 건물을 등기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토지가 등기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하나의 필지일 것. 건물도 한동에 건물을 끌려와더라요. 하나의 필지 단위로 등기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건물도 한동 건물 단위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1필지의 일부 한동 건물 중 일부 줄여서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문제예요. 부동산 일부란 얘기는 1000평 중 500평에 대해서 아파트 33평은 방이 3개가 있죠. 그럼 작은 방한 칸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는 게 부동산 일부의 뜻인데 이 부동산 일부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해할 때방한 칸으로 이해하세요. 뭐라고요? 그래 답이 빨리 떨어져요. 그럼 부동산 일부는 원칙이 등기할 수 있느냐? 원칙은 등기할 수 없다고 원칙이에요. 왜? 하나의 필지 단위로 한동 건물 단위로 등기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일부는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외 규정은 쉽게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신혼부부가 방이 세 칸인 33평을 세 살고 있더라. 전세 사는데 둘이 살기는 방이 많죠? 신혼부부는 방몇 개만 있으면 돼요? 아, 두 개는 있어야 되지. 하나는 부족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둘이자지만 서로 상태 안 좋으면은 각방 써야 되니까 아닌가? 꼴보기 싫어도 같이 자요 그냥? 착하시다. 자, 나는 아예 따로 자. 그래 편하니까. 아, 저 침대 생활 못 하겠더라고요. 촌놈이 돼가지고서 어릴 때부터 온돌방에 자버릇해가지고서 침대에서 자면 허리가 쑤시고 막 삭신이 쑤셔가지고서 맨바닥에 욕 깔고 자는 습관이 배워가지고서 마누라는 침대 전욕 깔고 자는 이 습관 때문에 따로 자는데 되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즐거운 게 누군지 아세요? 강아지들. 아, 난리 났어. 자다가 깨물 와가지고 아무 때나 핥아대고 있는데 나중에는 푹 뒤집어서도 이러고 자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잠자는 자리에 내 베개 위에 한 마리 자고 있고 한 마리 자고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 딱 걸리면 낑 그래 그러면 아 여기 자고 있구나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마누라부터 이쁘더라고요. 자 예외 규정은 그럼 방이 세 개가 있다가 둘이 방두개 쓰면 되죠. 작은 방한 칸. 잠만 자는 자에게 세줄수 있을까요? 생활비 좀 보태려고? 가능하겠죠? 그럼 방한 칸에 대해서 사용수익하라고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있더라. 요것만 가능해요. 하지만 이거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저당권 설정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는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방한 칸 세줄 수 있어요? 예, 담보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용익물권은 몇개 있다고 배웠어요? 세개 있다고 배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해요. 방한 칸은 일부는
그럼 요거 가지고 말을 응용하는데 요거만 딱 요었다가 또 틀려요. 그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을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을까? 요거 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여기 압류란 말 있어요? 없잖아. 그럼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압류할 수는 없다. 아니 요거 만 가능하다고 지금. 만이라는 얘기는 예외가 없잖아요. 그럼 용인물권 몇개 있더라? 세 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해요. 그 나머지는 다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일부에 가압류할 수 없다. 건물 일부에 가처분 할수 없다. 토지 일부 경매 실행할 수 없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것만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반드시 요식으로 외울 때는 방한 칸 세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아.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지금 요거 배운 내용 가지고 나중에 저 뒤에 가게 되면 용인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그럼 나중에 따로 배울래.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들어올 수 있다. 지역권 토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전세권 토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다 따로따로 떼서 배워요. 지금 배워놓은 거 나중에 가면 뒤에 가서 아 요거 요거 치고 나가면 될 것을 외워놓지 않게 다 따로따로 외워야 돼. 묶어놓는 게 총설 파트예요. 중요한 파트고. 요거랑 정 반대 개념이 공유지분인데 공유지분의 경우는 여러분 하고 조하고 우리 강의실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더라. 그럼 여러분 지분, 제 지분이 있겠죠? 이 지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뭐냐요? 지분은 정반대다 보니까 얘는 허용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정반대 관계 있어요. 공유지분의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공유지분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공유지분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공유지분 임차권 등기할 수 없다. 그럼 공유지분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공유지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공유지분 압류할 수 있다. 서로 반대관계 있다 보니까 하나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어떻게 외우시느냐? 방한칸 세줄 수 있어요.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와 지분은 정반대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외우지. 따로따로 외웠다가는 머리 휘 흔들었다가는 다 섞여버리니까 하나 외우셔야 돼. 방한칸 세줄 수는 있어도 담보 제공하지는 못한다 해서 여러분 책에서 토지의 2번 한 개의 토지를 분필 절차를 하기 전에는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전환권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뭐는 가능하대요? 용익 물권과 임차권은 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요거랑 공유지분은 정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권리 일부, 즉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지만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정반대 입장이니까 하나는 외우셔야 됩니다. 방한칸 세줄 수 있어요? 예,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요거랑 지분은 정반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두개 같이 외울 수가 있고 밑에 등기 내용에서 이제 박스에서 맨 밑에 거 하천 등기할 수가 있느냐요? 하천 등기할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개정이 됩니다. 하천은 국가 소유였었어요. 근데 하천 국유화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개인 소유권 인정해줍니다. 개인 소유권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는데 우리나라가 흔히 명당을 많이 찾죠. 명당자리라는 데가 어떤 자리를 의미해요? 배산 임수라. 그다음에 또 금계 포란이다. 좌청룡 500호에다가 북현무 남주작이다. 이런 땅을 많이 찾는데 아닌가? 맞죠? 등에 산을 지고 물을 품어야지 이 땅이 좋은 땅입니다. 저희 동네 위 저희 집에서 한 10분만 가시면 왕릉이 있어요. 왕릉이 있는데 그저 광릉이라는 그 릉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광릉 수목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광릉 수목원이 저희 집에 10분 거리에 있는데 광릉이 임금묘인데 그 세조 임금묘입니다. 세조. 세조가 몇대 임금이에요? 태정, 태세, 문단, 세. 7대 임금이죠? 세조가 누군지 아세요? 수양대군. 이런 것도 몰라. 이정재. 그거 잘하더라고. 관상영화 보고서 이정재 그러니까 아하! 이러더니 대화가 되는데 이정재묘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근데 원래 이정재묘가 그 광릉 자리는 누구묘냐? 원래는 신숙주묘 자리예요. 신숙주가 단종을 모시다가 변별돼가지고서 세조를 모셨죠. 배신 때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녹두나무를 뭐라고 불러요? 잘 쉬니까 숙주나무란 말 썼잖아. 아닌가? 그게 녹두나무를 그렇게 붙이게 된 거야. 잘 쉬니까 변절돼가지고서 신숙주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신숙주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신숙주하고
그 세조 수양대군 시절에 굉장히 친했습니다. 친하다 보니까 둘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만나서 술을 많이 먹다가 이제 술 먹다가 신석주가 자기 묫자리가 여기라고서 자랑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광릉자리인데 딱 보니까 괜찮아,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임금이 돼가지고서 세조가 조카도 죽이고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병에 걸려가지고 실은 줄을 앓다가 내가 죽으면 나중에 내가 내 무덤을 파헤쳐서 뭔가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서 산골짜기 멀리 처박힌데 신숙주 묫자리에다가 묘를 쓰려고 그 자리를 뺏어요. 달라고. 그러니까 신숙주가 그 자기가 본 묫자리를 세조 주고 자기는 밑으로 내려와서 가까이 있어요. 죽어서도 식신하게 된 자리에 같이 묘를 같이 썼는데 원래 광릉자리 앞에는 개울이 없었습니다. 산만 있어서 개울이 없었는데 일단 명당 달라고 하면 대산 임수라 그랬으니까 물을 끼워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개천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지금 그게 개울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문은 보게 되면 옛날에 만든 개울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배산 임수를 만들어 놔서 그 묘지를 썼는데, 근데 이 세조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서 불안하거든. 자기 묘자리가 성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교지를 남겨놓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묘 백리 출입을 금지시키라고 교지를 남겨놔요. 100년 동안 백리를 출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왕의 교지니까 후대 임금들이 따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광릉 세조 묘를 중심으로 백리를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조선왕조가 몇 년이에요? 500년이죠? 그 500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그묘 주변 백리를 출입을 못 시킨 거에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조선시대 당시에는 뗄감 주로 장자가 많이 뗐었는데 거기만 울창해요. 출입을 못하니까 그 한인합방이 딱 돼가지고서 일본 애들이 한국 딱 오니까 조선 딱 오니까 대부분 민농산이 많은데 고기만 울창하거든.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일본 애들이 그 고기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손 못대게 계속 보호하다 보니까 어느덧 1908년부터 시작해서 1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에다가 100년이 지나가 600년이 지난 원시림이 거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일한 600년 된 원시림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국립수목원 돼버린 그 이유인데 얼마나 대단한 산이냐. 수목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출입 금지 시키라고 펜스 쳐져 있는데 제 친구 여자친구 그 초등학교 동창회가 그 주변을 거슬러 산행을 왔다 갔다 산행을 하다가 참나 산삼을 16개 캡니다. 참참 눈이 멀었네 이래가지고서 산삼 16불 캐가지고서 만나서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 뿌리만 줘라 그러니까 다 임자가 있대. 그래서 뭐 임자가 있어 니네 식 16명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돈네 팔촌까지 다 따져가면서 16분 임자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한 번씩 다 먹은 다음에 또 작년인가 또 올라갔대요. 올라가 또 찾을 줄 알고 올라갔더니 눈에 안 보이더래. 그것도 보일 때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왕창 캐고 그다음부터는 꽝이 된대. 제가 볼 때는 산삼을 캔게 아니라 누가 심어놓은 장례상 캐온 것 같아요, 이거 가서. 그렇지 않고 16개 무대로 캘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캐오왔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원시림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출입이 안 돼요. 출입이 안 되고, 평일만 출입이 가능한데, 인터넷 예약제라 그래가지고 몇명딱 제한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침에 딱 들어가서 트레킹 다 하고 돌아오시면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가면 백두산 호랑이도 한 마리 있습니다. 거기 꼭대기에 가면 다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올라갔다 한번 구경하세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꽃 있는 꽃 아니 없는 꽃 아니, 있는 꽃 없는 꽃 아니 아니지 어쨌든 모든 꽃다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무궁화 꽃필 때가 정말 멋있더라고. 무궁화 꽃 종류가 엄청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많은 게쫙 펴있으면 볼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천은 등기할 수가 있도록 개정이 됐는데 하천에 등기 못하는 건네 개는 외우셔야 돼요. 오른쪽 칸에 보니까 하천 못하는 것은 지상권 등기할 수 없고 지역권 등기할 수 없고 전세권 등기하지 못하며 임차권도 등기하지 못합니다. 하천은 이네개 등기 빼고 다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천 못하는 거네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책에는 용익물권하고 임차권만 나와 있죠. 용익물권이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하고 임차권 등기 못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하천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천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하천에 압류할 수 이따 강압류 다 가능하지만 요거만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도로법상 도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세 번째 칸에 방조제, 제방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류지정 탱크 등기할 수 있는데 유류지정 탱크가 바로 주유소 지하에 있는 이 탱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별도 건축물로 인정하다 보니까 등기할 수가 있고요. 사이로 등기할 수 있고 비각 등기할 수 있는데 사이로라는 것은 다녀오시면 원통용 새로 지은 건축 구조물들 대표적인 것이 시멘트 레미콘 공장 가니까 이 동그란 쇠로 이렇게 건물도 놓고서 컨베이어 벨트로 모래랑 자갈 막 올라가서 섞여가지고서 이 차가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오지 않나요? 이 차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동그란 쇠로 지은 이런 구조물들을 사이로라고 불러요. 자 이해가 안 가시면은 스마트폰 쓰시죠? 투지시구나. 아 반갑다. 자 스마트폰에다가 사이로 치면은 사진이 딱 나오니까 쇠로 지은 원통형 구조물 사이로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각이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비각이란 것은 서울 종로에 가시면 보신각 종을 보호하는 누각이 있어요. 종을 보호하는 누각을 종각 서울 종각역이 있잖아요. 종을 보호하는 누각을 종각이라고 부르고 광개토대왕 비석이 있더라. 비석 보호하려고 세운 누각을 일비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종을 보호할 때 뭐라고 부르고 종각 비석 보호하는 누각이 비각인데 종각에든 비각에든 지붕은 있나요?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면 종소리 어떻게 퍼지라고 기둥만 있지 삼각지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벽은 없죠? 건물로 등기할 수 있냐 없냐 기준은 지붕이 있냐 없냐야 지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다 보니까 비각이든 종각이든 등기는 전부 다 허용을 합니다.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고규재산 등기할 수 있으면 조족조란 말이 나오는 조족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조자가 벽돌 조자에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벽돌로 쌓아진 건축물을 뭐라고 부르느냐 조족이라고 부릅니다. 적자가 뭐라고요? 쌓을 적자예요. 학교는 감정평가 배웠어요 혹시? 아직 안 배웠죠? 그럼 3월달에 보자고요. 근데 슬레이트 지붕주택이란 말 나오는 슬레이트란 얘기는 옛날 말로 슬레트 회색으로 돼가지고서 왜 지붕에 요거 있어 옛날에 고드름 달리는 거 이거 옛날에 뭘로 썼어요? 지붕 말고 삼겹살 구워먹었죠?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뭔데 석면인데 석면에다 고기 구워먹고서 맛있다고 인수신 게 우리예요 자 아니가 알면 지금 옛말에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이거 안 만들잖아요 발암물질이니까 옛날에 여기다 아무 생각 없이 고기 구워먹었는데 실제로 고기 구우니까 탁 터지더라고 이거 못 쓰더라고요. 고기 고먹어 보신 분? 안 고먹어봤어요? 고먹어봐도 멀쩡하잖아. 네,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휴전선 안에 있었거든요. 철책 안에 있었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오세요. 근데 이 사람을 살 수가 없잖아요. 철책까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운기 타고 오셔가지고 변농사를 짓는데 반농사 짓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 14명 생활했거든요. 한 막사에서. 생활하는데 와가지고서 일 좀 도와줘 그러면은 저희가 쭉 나가요. 나가가지고서 논일하고 반일하고 다 하고 나면은 행복한 게 있어요. 행복한 게 그 옛날 말 일반미 농사진 쌀로 감아서 싣고 와가지고 밥을 해줘가지고서 돼지고기 이만큼 들어놓고선 사제김치 당근에 김치찌 이만큼 끓여가지고서 반찬은 다 일식일찬이에요. 기름기 흐르는 밥에다가 김치찌개 한 사발 이래저래 먹는 그 맛에 참 일을 서러 나가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명절 때만 되면은 돼지를 딱 잡아가지고서 뼈를 추려가지고 딱 반말을 딱 갖다줘요. 반은 당신이 드시고 반은 딱 갖다주는데 이 반을 가지고 먹는데 14명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을까 이걸 한 3일을 먹어요. 당시가 먹는데 삼겹살 이 뱃살 부분은 쓸어가지고서 고 먹을 데가 없잖아요. 막상 보니 화장실이 무너진 게 있어가지고서 이거 뜯어다가 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성면이더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먹었는데 그 할머니는 저희 때문에 그 농사짓는 할머니는 노부부가 빵 사 먹은 적 없고 생선 사 드신 적 없고 다 저희가 챙겨드렸어요. 철책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생선 같은 게 나오면은 땡땡 어르고 수입갈치 한 마리 이만해요. 막 1m씩만 해. 먹을 거 많아요. 근데 땡땡 얼어가지고 20kg 나오면은 그걸 취사병들이 녹여서 깨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겨울에 오면은 안 먹어 다. 그냥 창고에 넣어놔요. 막 추우니까
냉장고도 안 넣고. 그러면 할머니 딱 오시면 박스 20kg 줘버려 그냥 아예. 일하면 땡 잡은 거죠. 아니 냉동갈치 수입산이라 할지라도 한 마리 사 먹으면 시골에서 사 먹지 못할 갈치를 20kg 박스로 하나 주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를 받겠느냐, 막걸리 한 마리 와요. 말통에다 담아가서 오는데 막걸리 먹는 시간도 있어야 돼. 밤에 먹으면 무조건 영창이에요. 왜? 밤에는 순찰들 많이 오니까 밤에 먹고 막사리 자다 보면 술 냄새 나잖아. 그럼 난리 나니까 다 낮에 먹고 낮잠 자고 깨버려요. 그러면 밤에 순찰라도 냄새 안 나니까. 그러니까 술 먹는 시기에는 무조건 낮에 먹고서 자야지. 밤에 먹다 걸리게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실탄들을 차고 있다 보니까 문제 생길까봐 술 못 먹게 하는데 낮에 먹어요. 낮에. 그때 참 행복했는데, 야, 그 막걸리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맞아보자고요. 조적이란 말이 그 뜻이고 슬레이트가 그 뜻이고,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흔히 말하는 조립식 주택을 의미하는데, 경량 패널이란 얘기가 왜 앞뒤로 합석, 저기 쇠 함석 붙어 있고 가운데 유리솜이나 스티로폼 들어가 있는 거. 왜 저번에 왜 경주 마우나 콘도인가 거기서 왜 체육관 붕괴됐죠? 그게 이 경량 철골조예요. 등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형 축사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규약상 공용법원 등기할 수가 있는데, 규약상 공용법원이 아파트 관리실의 노인용 같은 것들이에요.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니까 등기할 수가 있고요. 부속 건물의 구분 건물 부속 건물로 등기할 수 있고, 기계실, 지하실, 관리사무소 노인용 다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게 1번의 규약상 공용법원이고, 네 번째 공동 지하 주차장, 아파트에 있는 지하 주차장 등기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다가 물어봤더니 아파트 공동주차장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공동주차장은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다. 전혀 보면 등기는 안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표지보상 등기하는 거지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하면은 저는 아파트 안 사요. 아파트 주차장 살 겁니다. 주차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등기하는 거 안 되는 거 비교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밑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이어지는데, 등기하는 권리의 경우는 읽어보게 되면 먼저 현행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이 토지와 건물이나 부동산 물권이다 나와 있죠. 근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채권남목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나오는데, 정리하게 되면 권리는 물권과 채권을 세분합니다. 세분해서 물권 등기하는 경우는 물권은 일단 권리 중에 소유권 물권이고, 지상권도 물권인가요? 예, 그럼 지역권도 물권이고, 전세권도 물권이고, 저당권까지 물권으로 봅니다. 이게 순수한 부동산 물권인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느냐, 추가된 물권이 권리, 질권이 추가가 되고 플러스 채권, 담보권이 2012년부터 추가가 됩니다. 뭔 말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유권자 입장에서 자기 소유권을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소유권자가 자기 소유권을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올 수가 있더라요. 그럼 소유권자 입장은 아니지만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의 경우도 자기 권리를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할 권리는 세 가지 권리밖에 없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자까지만. 지역권은 남의 땅을 길로 쓰는 거니까 담보 잡힐 수 없는 것이고, 이 세 가지 권리만 저당권 등기할 수가 있어요. 저당권 몇 글자? 세 글자니까 몇 가지 권리만 가능하다고요? 세 가지만 가능합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이제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물어는 봐야겠네. 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줬죠? 그럼 빌려줬잖아요. 정작 내가 필요할 경우에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있을까?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테이프를 거꾸로 조금만 돌릴게요. 삐리릭 돌아가서 저당권은 몇 글자? 세 글자. 저당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자 이외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등기할 수 없다. 법률적 불가능해요. 이게 안 돼요. 세 개만 가능하니까. 그럼 저당권자가 뭐라 그럴까? 우이씨, 왜 나만 한다 그러겠죠?
소유권자 아니지만 지상권자, 전자권자 담보대표 돈 물려올 수 있잖아요. 왜 나만 한데 따지고 들어오면 할말 없으니까 너는 저당권 등이 안 되니까 법률적으로 넌 지휘권에 맡겨라 나온 게 권리질권이에요. 그럼 지휘권이란 권리는 원칙이 동산 남는 게 질권입니다. 전당포에 가시면 시계 반지 맡기죠? 그게 질권이에요. 오케이? 뭐라고요? 질권. 그럼 전당포에서 뭐라 그래요? 돈 빌려줘. 시계 받았잖아요. 시계 주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 돈 줘야 값 주지. 오케이? 그게 질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많이 써먹는 말이 인질. 요번에 일본 애들 2명 잡은 다음에 일본은 2억 달아달라고 안 주면 인질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돈줄 때까지 잡고 있겠다. 이게 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질권이라는 건 잡고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또 전당권 뭘 잡아요? 원칙이? 동산 인질이 아니라 전당권 동산 잡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동산을 잡은 게 아니라 뭘 잡았느냐? 이번엔 저당권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당권을 질권에 맡기는 경우를 권리를 잡은 경우를 권리 질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요것만 등기 가능해요. 동산 잡으면 동산 질권은 등기를 못하는 것이고 저당권 잡으면 권리 질권만 등기할 수 있다고 여기 예외규정인 반면에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당권이 저 전당포가 저당권을 자꾸 돈 물려줄까요? 실제로 안 물려주겠죠. 이게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안 되다 보니까 저당권 빌려준 채권이 있겠죠. 채권을 담보대표 돈 물려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 특별법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저당권의 경우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기 채권 담보잡히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또안 되다 보니까 저당권을 질권에 맡기게 되면 뭐가 되고 권리 질권이 되고 채권을 담보잡힌 경우 채권 담보권에서 여기까지는 물권이 여기가 민법이지만 얘는 특별법이 인정한 권리라는 것이에요. 2012년도부터 추가가 되어서 등기할 권리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얘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됐고요. 여기까지를 일반적으로 물권으로 봐요. 물권으로 보고 이제 채권의 경우는 따라붙은 것이 임차권 나와 있죠. 임차권까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등기법은 임차권까지 나와 있어도 민법에서 환매권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어요. 환매권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환매권으로 등기 신청할 수는 있더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 플러스 쓰신 다음에 밑에다가 써두세요.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시게 되면 권리가 만들어지는데 위에 나온 것들은 물권이고 밑에 있는 것은 채권입니다. 물권 등기하는 이유는 왜 등기하느냐? 물권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목적이에요. 뭐 하려고? 성립하려고. 물권은 등기 안 하고 성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채권 등기하는 이유는 임차권, 환매권의 경우는 등기 안 해도 성립은 해요. 근데 등기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대항하려고 등기하는 뿐인 거지 성립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따져보죠, 그러면. 이 전세권이란 권리는 물권이죠? 그죠? 그럼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전세권 반드시 등기 돼 있어야 돼요? 예, 네,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세권 배울 때 전세권 등기된 것만 따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파트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금 주고 확정일자 받았고 등기 안 하고 살죠? 이건 말만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세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등기 안한 것들은 전부 다 주택 임대차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전세권은 뭐만 따지더라? 등기 된 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럼 임차권의 경우는 채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주변에서 보니까 보증금 내고 남의 상가 장사하잖아요. 집주인 등기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보증금만도 장사하고 있지 등기 안 하고 살죠. 그러다 보니 그건 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임차권이 등기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힘이 없더라? 대항력이 없다. 그럼 대항력이란 말이 무엇이냐? 대항력은 제가 집주인이고 여러분이 세입자. 세입자 입장인데 2015년 1월 1일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 동안 제 건물에 새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한달 지나 두 달째 들어갔죠? 두 달째 막 들어갔는데 제가 여러분이 처음 들어올 당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임차권 등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끼리 뭐 등기입니까? 그냥 계시라고 그래서 등기 안 해드렸습니다. 등기 안 하고 이제 막두 달째 들어갔는데 이 건물을 제가 다른 자에게 팔았어요. 새로운 소유자 딱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주님 와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실래요? 여기? 그냥 가만 쳐다만 보고 계실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와서 여러분에게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러실래요? 여기? 세입자 임차인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럼 새로운 주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러분에게 임차권 설정해 준적 없으니까 당장 가게 빼래요. 이런 된장맞을 24개월 계약 체결하고 두 달째 막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나가래요.
그럼 짐 싸가지고서 네 하고 나가실래요? 아니면 기약기간 남았다고 버티실래요? 기약기간 남았다고 버티실 거죠? 싸움 좀 하시나 봐. 옷핀이 뭐 휴대품이에요? 옷핀 꽂고 덤비게? 자, 나가려면 나가야 됩니다. 뭘 버텨요? 계약기간 남았다고. 그게 임차권의 미약한 힘이에요. 민법 격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매계약은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격언이 있어요.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소유권자가 임차에 너 나가 그러면 그냥 내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싫으면 등기해라요. 등기하면 대항력을 인정해주겠다요. 그럼 등기 안 되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등기가 돼 있을 경우는 이제 두달막 들어갔죠? 새로운 주인이 나가 버릴 경우 잠깐 대기. 나의 등기한 임차인이니까 기약기간만큼 장사하고 나갈 테니까 기다려라고 주장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등기하면 어떤 힘이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생기는데, 문제는 집주인이 등기해줘요? 안 해주니까 나중에 임차권 공부할 때 민법에서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차권 등기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요.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 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등기 좀 해주시오 그러면 집주인 뭐라 그래요? 아, 귀찮으니까 나가 그러죠. 안 해주는 것이 통렬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보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안 되겠다. 보호해주게 만든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나오게 된 계기예요. 그럼 주택은 등기 안 해도 좋으니까 전입신고하고 살아라요. 그럼 대항력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법이고, 그다음 상가 같은 경우도 등기가 안 되니까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들어온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 개설해라요. 그럼 등기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주겠다가 특별법이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전세권은 등기가 되나요? 그럼 전세권 등기로 보호되니까 전세권에 특별법은 없는 거예요. 등기로 보호가 되니까. 하지만 임차권은 등기로 보호되지 않다 보니까 보호해주려고 만든 법률이 바로 뭐다?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출현하게 된 계기예요. 어쨌든 물권은 등기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이고? 성립하려고. 채권은 대항할 목적입니다. 이두 가지 목적이 달라요. 임차권은 등기하면 어떤 힘이 생긴다고요? 대항력 생깁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본 다음에 끝내야지. 그러면 임차권 채권이죠? 등기되면 물권이 될까요? 임차권 등기되면 물권이 될까요? 네. 물어봐야지. 똥개죠, 똥개. 똥개. 예. 똥개가 성질이 냅니다. 막 화딱 지나다가 막 성질을 내고 앉아 있어요. 개가 불독이 되든가요? 똥개가 성질 났다고 불독 되든가요? 아니잖아. 한번 똥개는 영원한 똥개니까 채권은 그냥 채권이지 등기했다고 물권 내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물권처럼 된다 그래서 물권화 이렇게 말 쓰는 거지 물권 내는 건 아닙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과 환수법 위에는 창설할 수 없다 보니까 채권이 등기됐다고 물권 내는 거 아니에요. 한번 채권은 영원한 채권이다 보니까 물권화 되는 것뿐인 거지 물권 내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예 써놔요 거기다. 한번 똥개는 영원한 똥개라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의 등기 효력부터는 여기는 3월 1일날 봅니다. 3월 1일날 봐야 돼요. 여러분하고는. 왔다, 큰일 났죠? 다다음 주에 설날이잖아요. 결강이 되니까 3월 1일날, 일요일날 공황에 들어갈 겁니다. 다못 끝나죠. 다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도 해드리고 이제 해서 채워 나가야 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지장을 넣게 해드릴 테니까. 예? 크게. 응? 3일을? 예? 3일절날 수업해요.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하긴 해야 되니까. 10시부터 5시까지 하게 될 거예요. 전 토요일날 그날 부산 수업이 있고, 부산 수업 끝나고 여기 또 올라와야 돼요. 일요일, 3월이라도 수업하러 또 와야 되니까.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건 다른 과목, 난내 과목은 해야 되니까. 이걸 5시간 내에 끝내라 그러면 끝내긴 하지만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고요. 어쨌든 간에 10시에 아마, 아니 그 전에 공지 나갈 테니까 저는 어제 3월 1일 날에 데려와요. 어쨌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자.
자, 고생하셨고 다음에 뵙게요. 수고하셨습니다.